박수 감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토크로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치 앞도 모를 안개 속의 현재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사랑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걸 보면 우리 지지자들이 일심 단결에서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님 허무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허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이나 사위를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 정말 진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 일할 대통령을 뽑는 일입니다. 보수 기득권 후보들의 야합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정말 누구를 뽑아야 할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잘못 판단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 그분이 걸어온 그 길만 보아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이재명,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한 이재명 후보입니다. 또한 갈등이 아닌 화합의 나라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 뿐입니다. 지켜낼 대통령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바로 제가 어제 유튜브 검색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의 유세장에서의 연설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벌 사회입니다. 연구 사회입니다. 인류 학교 나온 사람들이 잘 자라진 우리 사회의 각계의 편에 진정한 중복의 길을. 네. 아주 자선 목소리지만 호소력 짙은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연설해 주신 한명숙님께 흑자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재명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나라를! 이재명! 유명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와우, 감사합니다. 3월 9일의 선택은? 이재명!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먼 길을 달려 오신 분입니다. 우리 종소 배척이요. 윤석열 후보 여러분 아시죠? 결정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사기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병역에 대한 비리 의혹을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병역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 갈 때는 눈이 갑자기 나빠져서 부동시로 못 갔습니다. 검사로 임용될 때 94년과 2002년도에는 갑자기 눈이 좋아졌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편법으로 군에 안 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굽니까? 국군을 지휘하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제일 되려고 하는 자가 병력의 의혹이 있고 또한 이를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역 비리를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군을 어떻게 후보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간 거죠. 성악을 이루는 후보라고 여러분 앞에 사실 얘기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명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우리의 소상공인 골목 상권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곳을 살릴 수 있는
있는 경제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생의 현장이 3년째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그리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대체 당분이 믿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각도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꼭 필요한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네, 인천 연설을 해주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님께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계속 도착하고 계십니다. 다음 연설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충북의 대표 국회의원이시고 청주 청원구의 의원이십니다. 오선의 재정전문가 변재일 국회의원님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 시민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고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제가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제천 시에 참 자주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수없이 연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천 시민 여러분들하고 제천의 당원 동료 여러분께서 진짜 모든 열정을 다해갖고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해갖고 이제 배워서 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미 5년이다. 5년인데 2년간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논란 속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국민들께 약속하고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도 약속했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든지 하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천 연설을 해주신 변재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윤호중 대표님과 함께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연단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일단 쓰십시오. 다 올라가? 예, 지역 위원장님도 같이 올라오십시오. 예. 예, 국회를 제천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췄어. 국회 170석에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계십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예. 다음은 충북 도당을 이끌고 계시는 제천 출신의 이장섭 도당위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예, 다음은 방금 연설을 해주신 오선의 재정 전문가 변재일 국회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북 익산의 재선의 원내수석부 대표이신 한병도 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예, 지금 안보가 가장 걱정이시죠? 부산을 지내신 김병주 원내부 대표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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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아까 연설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주성혁 특별위원장이신 김경만 의원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이재명을